안녕하세요. 뉴욕 김진호입니다. 보통 직모보다 곱슬머리가 좀더 풍성해 보이잖아요. 그래서 숱이 없거나 머리가 가는 분들은 일부러 파마하죠. 파마를 해서 좀 머리를 풍성하게 보이게 합니다. 근데 왜 곱슬머리는 풍성해 보일까요? 그 이유를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모발에 반사되는 특별한 파장의 빛은 반사되는 방향에 따라 모발의 풍성한 느낌이 조금씩 달라져요. 조금은 달라져요. 근데 직모는 선형으로 곱게 뻗어 있으니까 빛이 곧게 반사되지만 곱슬이 심할수록 모발이 물결치는 형태를 띠면서 다양한 형태의 파장에 넓은 범위에 걸쳐 반사하게 돼요. 빛이 반사되니까 모발의 틈이 잘 보이지 않게 되고 그래서 곱슬머리가 되면 그런 반사하는 여러 가지 빛을 반사해서 탈모가 잘안 보이게 되는 거죠. 그런 원리입니다. 질문 또 있으시면 제 대머리 블로그 가셔서 질문 눌러주시고 남겨주시면 제가 블로그나 유튜브를 통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